어제 한유총이 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리 근절 3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시설 사용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이것은 60만 명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골목으로 한 폭박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도를 넘어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정부는 한유총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비리 근절 3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한유총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가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악법입니까? 또한 준비한 비리 범죄를 저지른 자가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법이 어떻게 악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은 내 마음대로 교비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유총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리근절 3법이 발의된 지 한 달이 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야 5당 중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한유총을 위해서 시간 끌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여야 합의 때 자유한국당도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감싸는 법안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